고맙습니다. 예, 앉으시죠. 아, 스트레스를 저희들에게 본인 스트레스가 쌓이신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 노래 들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다. 아예 아니면 못하다니요. 얼마나 저 그저 보통이었죠. 잘하셨습니다. 자, 박선영 의원님, 박 의원님 그 제가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요. 네. 물론 두 분도 훌륭한 어머님이시겠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밥을 꼭 새벽 4시라도 일어나서 차려놓고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은 저는 죄인이에요. 기자 생활 할 때도 정말 나만 낳지 남의 손에 키웠고요. 그다음에 교수 생활 하면서도 학위 하느냐고 아이들 뭐 입학식 소풍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아침밥만은 꼭 제 손으로 좀 이렇게 차려주려고요. 아침에 대부분 조찬 회의부터 있거든요. 그럼 그게 식거나 말거나 아무튼 밥상을 찌개도 끓여서 올려놓고 국도 아예 이렇게 올려놓고 해서 상을 차려놓고 와요. 비록 안 먹고 가더라도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를 생각했노라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요. 곧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3일 뒤입니다. 4일 뒤죠. 가족과 함께 보낼 예정이세요? 아니면 또 국회에 일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국회에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조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저 미안한 말씀 공개적으로 한 말씀 해주실래요? 그러면? 아유,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 앞에서 따뜻한 노래를 불러준다는 마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도 노래 하나 한번 불러주세요. 예. 자,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국회가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또 이 원성을 듣는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참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새해는 정말 희망찬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해 한 주를 활기차게 열 수 있게 해주는 행복체조 시간입니다. 네, 행복체조 시간입니다. 네, 연말 연시를 맞아서요. 네. 뭐 송년회다 뭐다 해서 각종 모임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임에 가시면 또 과식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네, 이 체조는요, 둘이서 같이 하는 체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TV 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죠? 우선 발을 붙이고. 아, 저하고요? 네, 네. 정면을 보고 섭니다. 그리고 다리를 자신의 어깨 너비의 1.5배 정도로 벌립니다. 네. 그리고 붙인 발 쪽에 손은 잡고요. 네. 반대쪽 팔은 어깨까지 올리시는데요. 이때 숨을 크게 들여마십니다. 이번엔 내쉬면서 바깥쪽 무릎을 서서히 구부리면서 들었던 팔을 들어서 맞잡습니다. 맞춰봐요. 네. 잠깐만 잡으세요. 네. 이때 충분히 이완해 주시고요. 이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골반이 틀어지거나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리고 내쉬면서 오우! 네, 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소화가 다 된 걸로 돼 있는데요. 네, 이 체조는요, 소화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리 근육도 튼튼해지죠, 신장도 좋아지죠.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효과가 있는 체조니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복체조의 이현주였습니다. 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야말로 연말 연시인데요. 아, 정말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요. 요즘 올해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웃고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지만 웃다 보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뜬금없이 아하하 소리 내서 웃어볼까요?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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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멋있는 사나이가 우리 스튜디오를 박주훈 쇼를 찾아옵니다. 누구냐면 영화배우 정우성 씨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박주훈 쇼는요, 정우성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한 주 출발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